네스트 건설을 위한 헐뿐인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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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시민 공청회 요구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서라볼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결국 무산됐다. 월성원 전 지역실행기구는 주민설명회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받아안고 다시 개최할 대책을 세우는 대신에 주민설명회 종료를 선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감행했다. 종료 선언은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마쳤다는 뜻이다. 우리는 주민설명회 무산에 대응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삐뚤어진 행태를 보면서 지금 진행되는 공론화가 허울뿐인 공론화이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임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우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을 뿐이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5월 6일 개최된 사전설명회 때 우리는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했고 질의응답 시간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론화 설명회에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는 문제,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설명회가 개최되는 문제, 맥스터 건설만 논하는 의제 설정의 문제 등이다. 당시 김남용 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계획이 없던 사정 설명회여서 준비가 부실했다며 본 주민 설명회는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5월 28일 개최된 주민 설명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자료도 없고 평일 낮 시간에 사전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짜여 있었다. 사전 설명회와 다른 점은 한수원에서 월성원전 건식 저장시설 운영 현황을 설명하는 순서가 추가되어 있었다. 주민 설명회는 부실한 사전 설명회의 재탕일 뿐 아니라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외침이 도둑질이 좋은지 나쁜지 도둑놈이 설명하면 됩니까? 였다. 지역실행기구의 주민설명회 종료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시민들과 소통 목적이 아니었다. 공론화 절차로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했을 뿐이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요구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질의응답 시간에 몇몇 문제를 제기하고 마쳤다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경주 시민은 공론화의 덜러리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5월 28일 주민설명회가 공론화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최종 설명회였기 때문이다. 지역실행기구의 주민설명회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5월 28일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실행기는 150명 시민 참여단의 수기 자료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들에게 배포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 참여단 수기 자료다. 99.9%의 시민은 시민 참여단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시민 참여단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지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많은 시민이 다양한 공간에서 맥스터 관련 공론화의 장이 펼칠 수 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100번 개최, 100번 무산돼도 할 말이 없는 행사였다. 이처럼 주민 설명회는 세를 부실하게 준비해서 결국 무산에 이르게 하고 이후 대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주시에 맥스터 관련 시민공청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경주시는 지난 5월 28일 대표적인 찬핵 학자를 초청하여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핵산업계는 물량 공세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지역 민심이 매우 혼탁하다. 시민공청회가 꼭 성사되어 우리 시민들이 맥스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주민설명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해산하라. 경주시는 맥스터 관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 2020년 6월 3일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가 파행된 것도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실 테고 이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올바른 공론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주시가 주최하는 찬반 시민공청회를 이곳 시청에서 6월
17일 날 뭐 저희들 일정으로는 알청을 해서 한 6시 반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6시 반을 이렇게 고집한 것은 많은 설명회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낮 시간대에 하더라.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그 시간에 일퇴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후 6시 반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꼭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좀 좋은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대표님, 예, 전달을.